왜 저래? 시고요. 해가 뜨고 있습니다. 뜬 건 아니고 건물들 사이로 햇빛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예뻐서 좀 찍고 있어요. 왜 저래? 보난자 커피 드세요? 맛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주세요. 티셔츠. 네. 티셔츠. 귀여운 티셔츠들. 킬링 포인트. 이게 진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네. 고양이 스트레칭, 인간 스트레칭, 곰돌이 스트레칭. 귀여워. 킬포는 뭐다? 킬포는 뱀 스트레이크다. 이 스트레칭 하고 있는 거 맞죠? 그렇죠. 쭉 지금 이렇게 팔이 없어가지고 얘가 이렇게 못해가지고 이렇게 또아리 안 들고 그쵸, 일자로 맞죠. 뻗었다. 스트레치 이렇게 됐고 뭐 이렇게 네 하고 있고 스티커를 만들어가지고 네 붙일 수 있게 스토리에 하는 것들을 이제 만들고 있는데 간단하게 제가 MTL로 만들었어요. 네. 오, 이렇게 막, 돌아버려. 까맣게 하고 있다. 어? 이런 식으로. 돌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네, 이거 인스타그램 스토리에서 이제 검색하면 나오겠죠? 그쵸. 이 영상 올릴 때쯤이면.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MTL 한남의 콘텐츠 촬영을 왔습니다. 오늘은 한남동에서 콘텐츠 촬영을 해보려고 해요. 다시
할게요. 다시 할게요. 그냥 할 거야. 아까 다시 할게요. 진짜 이제. 메시지들이 많이 들어간 것과 그 메시지에 적합한 그래픽이던 아니면 뭔가 실사던을 활용해서 결과물을 만들자라고 했던 게 이번 티셔츠의 방향성이었고요. 그렇게 해서 나온 뒤 정비율로 늘어난다. 네네네. 그런 걸로 나도. 그리고 한 가지는 이거는 계속해서 실현 가능할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짜잔! 도도새가 왔어요. 인터뷰를 전체적으로 읽으면서 되고자 하는 병원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적어놨어요. 공간으로서 소비가 있는 병원, 라이프 스타일 컨텐츠를 제안하는 병원, 경험이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 있는 병원. 대체로 말씀하신 게 공간적인 부분이 강해서 저희는 이제 컨텐츠적인 부분이나 이 공간을 도와줄 수 있는 정도의 그래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랜만에 나레이션으로 인사드리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미팅 중인 내용은 다음 디렉션 도출 과정과 다양한 디렉션의 무드 등을 설명해보는 브랜딩 프로세스 컨텐츠로 따로 제작해보려고 합니다. 바쁜 와중에 틈틈이 촬영도 하고 편집도 해봤는데 찍다 보니 이게 재밌을까 하는 생각으로 또 많이 편집하게 되어 결국 10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